어리네요. 바로 시작하네요. 네, VCR 처음 봐. 네. 저도 처음 봐요. 콘서트 때는 아예 못 봤죠, 저희가. 그 LED였으니까. 나 처음 본다. 노리가 요때쯤부터 우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남준혁 총알 때 남준혁이 여기 살인미소라고 살인미소. 우리 VCR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자. 어깨 안 아팠어요? 어깨 아팠어요. 친구에서 어깨 아팠어. 아 유리깨에서 이런 소리였구나. 와 진짜 잘 생겼네. 런이다 런. 아 이거 지금 볼면 반대편에 나 있는 거구나. 맞아 맞아. 놀랬어. 놀랬어요. 놀랬어요. 야, 나 저 귀엽다 한다는데. 야, 너무 귀엽게 놀랬어. 나 어떻게 찍을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야, 윤기 형, 형 표정 장난 아니에요. 여기 봐봐, 윤기 형 장난 아니다. 윤기 웃는다고. 윤기 형 트레이드마크 표정 아니야? 윤기 형 야, 다들 나의 미소로 봐라. 야, 호이도 웃는다고. 뭐냐, 스니커 좀 한 거냐? 스마일! 아 그래서 저쪽 보고 소라했던 거구나. 지민이다. 아 나 진짜 이 장면. 아 귀여워. 야 왜 마네킹 같냐 이게. 아 귀엽다. 머리가 너무 동글동글하다. 아 이제 아, 야, 밑에서 보면 저게 턱이 엄청 거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야, 그렇네. 보면서 야, 저 그렇게 보이긴 하나. 이때 진영이 진짜. 와 이거 너무. 이거 보고 와 진영이 진짜 잘생겼구나 했어요. 나 원래 잘생겼어. 아니 평소에 못 느껴. 진영 화났어. 뭐 마음 안 들어. 아 이거 좀 웃기더라. 약간 위에서 보는 거. 아우 진영. 그러지 마. 남들이 내 칭찬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 듣는단 말이야. 어 저. 제가 목이 진짜 길더라고요. 아 난 목이 두꺼워. 너는 목 진짜 두꺼운데. 야 나트리한다 나트리한다. 어휴 진짜 두꺼운데. 야 영화 보는 기분이야. 오, 야 이거 그래,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뭐야 어디야? 이거 지민이 거 아니야? 키네티.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못 봤으니까 이런 게 한 번도 못 봤지. 우리 우와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야 우리 콘서트 멋있다. 소리 야,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저걸 가져왔어. 이게 뒤에서 보니까 나비 모양이던데? 날개던데. 이게 이제 변해요. 봤어요. 이게 이제 날개로 변해요. 오, 야 누구 있어? 원래 저 세트 있었잖아. 저 저거 그냥 마네킹이에요. 저번 형이 그 키스하는 마네킹. 야야야야 나 진짜 뭔가 어벤져스 나올 때 그 느낌 아닌가? 우와 야야야야 야, 우와 방탄소년단 LED 진짜 크다. 이거 오야 오 야야야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 불기둥이 고쪽 한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야, 불기둥 진짜 높더라. 한 3m 되는 것 같은데. 오, 엄청 높아요, 진짜. 여기 나온다, 이제 봐. 꽝, 어. 우와! 아니야? 3m, 다 6m 없이. 얼마나 압이 센 거야? 가스가 저기 있는 건데. 3m 되는 거 아닌데? 야, 6km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속상했어. 나만 그랬냐? 나만 되게 속 타들어가는 그 긴장감이 있었어. 야, 있었어. 어, 뭐, 되게 목이 마르고 약간. 하! 이때 첫 공개죠, 나트데이가. 그죠. 아, 그래? 저 가족 그러네. 주변들에게 반응 물어보니까 나트데이가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놀랬다고. 놀라지. 나 신곡이 바로 공개버리니까. 오픈곡은 짱이야. 나이스. 와, 어디서? 아, 나 진짜 그런 머리 없구나. 야, 댄서 몇 명이죠? 50명 정도 거의 지금. 야, 확실히. 달라. 야, 진짜 이때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너무 많이 하면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야, 진짜 생생하긴 하다. 우와 아 이때도 스케일 봐. 아 지민이 아 지민이 아 지민이 어깨 빠지겠네. 아, 지민이 저 느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난 지민이 춤 추는 게 아 아는 거 안 웃었어요. 사람이 있냐 없냐 크긴 하다 댄서분들이. 아 나 지금 집중이 안 돼. 왜? 무대를 보고 있으면 노래가 안 보이고요. 라이브에 집중하면 무대가 안 보여요. 아 진짜 짜증나. 아 너 멀티 안 돼? 나도 멀티 안 돼. 야 LED가 이렇게 나오냐?
신기하다. 우리 맨날 정면만 보고 있어. 그러네.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우리 요거만 보잖아. 아, 알 수가 없어. 우리 앞에만 보이니까. 아. 야. 나 저거 진짜 너무 좋아.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아, 좋아. 이쟁이요. 아, 내 패드 너무 좋아. 아, 이제 진짜 기적 많이 했어. 그 진짜 오랜만에 콘서트 듣고. 손이 타들어가더라고. 물을 먹어도 이게 수분이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맞아. 야, 나도 처음 그랬어. 목 엄청 아팠어. 이거. 아이고. 어? 아니 너무 끼부렸는데? 아, 끼졌어요. 이야. 오. 아, 나 진짜 발 박막심 문제. 이게 왜 안 고쳐질까? 그치. 근데 이게 좀 빨리 하려고 하면 내가 집중을 못하게 돼. 그치. 밸런스가 무너져요. 너가 약간 있어, 약간 춤에 그 레이백 있어. 네, 어렸을 때부터 난 쩔었을 때 너가 그런 거 보이네. 나 쿵 딱이면 쿵 딱 이런 거 딱! 어, 딱이. 어, 딱이다. 나는 진짜 정반을 맞추는데 그냥. 우와, 예, 와, 폭주, 우와, 폭주과. 냄새 신나요? 네, 네, 신나요.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레몬이 멋있어. 아, 멋있어. 아, 귀여워. 유민규 그 되게 크게 떴다 그때. 선세 나이 파트 좋아. 하수야 허승이 야 진짜 사다로 탄다 저거. 지금 어떻게 저렇게 타냐. 아이 허승이 장난 아니야. 선세 난 좀 선세 랩하는 대신 자유롭게만 하고 싶어. 나도 얼마니 뭐 얼마니 뭔 제스처. 뭐 하나 제스처 맞나. 얼마니 노래는 음이 있잖아요. 랩하는 음이 없잖아요. 어, 야, 야, 남자 애들이 장난 아니다. 뭐한거야 슛. 와, 이거 애들이 파면 바로 다음 가사를 바로 치워버리네. 와, 신기하다. 뱁새네 진짜? 응? 뱁새가 짐승인데? 야, 가사된다 잘 되겠다. 야, 수강 땀 많이 났다. 아, 이때 다들 땀 엄청 흘렸어. 야, 장난. 야, 이 라인은 땀이 안 날 수가 없는 라인이야. 근데 저는 이때 정국이가 춤추고 나서 VCR을 끝나고 나서 또 춤추잖아요. 그래. 여기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었지 여기. VCR에 밑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정국이 막. 아 이때 진짜 처음 무대니까. 그러니까. 수정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어. 멋있었어. 야, VCR 처음 본다. 나도 이 VCR 처음 본다. 아 이거 우리 되게 재밌게 찍었던 VCR 아니야? 막 뛰어다니는. 아 이때 그거야? 이때 진짜 웃겼네. 야 이때 서로 그 빗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막 촬영대 진짜 웃겼어. 야 이러면 점프하고 다니고 카메라 한번 비치겠다고. 카메라 들어서 점프하고 막 트리플 엑셀하고 막. 아 야 좋은 거 나왔네. 됐다. 어, 아 기가 막힌 거 나왔네. 자 이제 바뀌죠. 여기서 이제 그 빗 한번 찾아보겠다고. 저 호석이요. 자 이번에 나다 이러면서. 아이고. 아 시간. 아우 귀여워. 아 부딪혔네. 저도 몇 명 부딪혔지 않냐? 많이 부딪혔죠. 너무 길어. 나 안 보였잖아. 저때 나랑 누랑 부딪혔어. 야 저 호비 형 저때 진짜 웃겼었는데. 왜? 아 멋있어 왜? 형이 제일 웃겼어. 형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다니는 약간 야생마 같아. 근데 형 멋있게 나왔는데요? 오 야 J-Hop. 아 근데 형 모자이크 우리 다 모자이크예요. J-Case? 우리 다 얼굴 없어요. 아니 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한번 진짜 걸려, 얼굴 없다. 그림자 한번 걸려보겠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살 겁나 좀 쪘다. 와 종국이잖아. 야 눈은 진짜 맑다. 그래. 뭐야 눈은 맑은 거 다른 거 안 맑다는 거야? 네 근육은 맑지 않아. 야. 어 슬퍼 여기서 패들 아 소리 들린다 지금. 이제 뭐 추면서 하면서 뭐 없었어요? 봐봐 이거 땀 봐봐 쭉쭉 지금 뚝뚝 흐르고 있잖아. 한 바퀴 없었어요? 근데 야 유독 한국원이 좀 뭔가 좀 더웠어. 맞아. 그러니까 그 날 현장 날씨는 추웠는데
처음에 막 너 이거 안 보고 막 충격받았다. 이때는 지금 안 힘들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부터 힘들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호! 자, 하하! 야, 멋있다, 야. 많이 현란한 거 보소. 아, 표정 보소. 난 이렇게 세 명 추는 게 나도 멋있는 거 같아. 맞아.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야, 와, 진짜 힘들어. 야, 근데 힘든 티는 안 난다. 어, 이거 멋있다. 맞아. 이거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네가 막 조종하는 거. 야, 땀이 눈물로 보인다, 정보가. 눈물이에요. 진짜, 야, 감정 떴다. 노래 하는데 숨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지금. 야, 숨차 보인다. 야, 난리 난다 진짜. 저건 힘들 수밖에 없는 안무잖아. 살 빠진 안무네. 진짜 힘들어. 야, 대단하다. 빠질 수가 없거든. 야, 그 세 곡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런 거? 다섯 곡, 네 곡 끝나고 같이 이제 오는 거. 오, 야, 내 주변 지인들은 라이가 맞아, 다들 라이 얘기하더라. 라이가 무대 딴 저거 저 위에 저 날개 처음에 나온 거 있잖아. 그게 지민이 형을 위한 그거야. 나 지민 무대 정면에서 본 거 같아. 난 처음. 와, 신기하네. 아, 섹시. 아니,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이게 너도 돌출해서 쳤지? 네. 돌출해서 나도 이제 춤 췄잖아. 이제 댄서분들이 인이어를 안 꼈으니까 느리게 추지. 어, 느리게 추더라고. 근데 약간 나도 빠르기도 하고. 근데 지민이 형 본능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게 조합이 딱 맞았다고. 환상 좋아. 그럴 수도 있어. 야, 더 큰 데 가면 댄서들도 다 인이어 준대. 아, 지금 살짝 빨라. 어, 이때. 왜냐면 되게 심하거든. 저기 커가지고. 어우, 야. 야, 멋있다. 멋있다. 나 다음 라이브 해보고 싶다. 오. 와. 열심히 웃었다 저거. 뭔가 너는 되게 전반적으로 무대가 뻘겋네. 네, 맞아요. 곡 분위기 자체가 되게 뮤지컬 같아. 야, 지민아, 가슴골이 너무 보인다, 야. 너무 치명적이지 않냐? 잡아달라고 해요. 괜했어. 너무 치명적이지 않냐? 지민이 섹시하지. 아무리 신장을 마구마구 때리지 말라고요. 이 붕거. 우와. 이건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어. 멋있어. 아, 이게 아예 내려온 거구나. 저게? 우와. 이 지민이 연기한다. 형광등이야? 아, 맞아. 더 남았지, 여기서. 야, 머리, 머리 왜 왔어? 아, 아, 죽을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 큰절 한번 하는 거지. 아, 머리. 어, 지민 연기한다. 치명적인 연기한다. 가슴골, 와. 가슴골밖에 안 보인다. 그러게, 야, 가슴골 시강인데? 오, 지민! 야, 지민이 이래! 처음 봐. 야! 뭔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민망해. 나도 뒤에 좀 길거든. 호주가. 어, 지민이 멋있어. 자, 이제 슈경 라운드, 슈경. 아, 슈경 라운드. 저 VCR 난 항상 반전된 것만 봤거든, 뒤에서. 어, 형, 저 뭐 쳤어요, 저때? 저때 나 그거 쳤어, 그 뭐냐. 그 내 거 퍼스. 와, 살 진짜. 내가 제일 말랐을 때는 그거야. 그 보롬 있던. 아, 그때? 그때가 진짜 말랐다, 몰랐는데. 엄청 많았어. 그때 돌 던졌을 때. 어. 맞아, 내가 그때. 그래, 어거스트 뒤 때 감량 실패해서 약간 뻥뻥하게 나와가지고. 와, 이 VCR을 보니까 살을 쫙 뺐는데 그때 그 저 때였어. 윤기 형이 연기돌이었네. 내가 연기 일부러 안 하는 거야. 평소에 진짜 못한다 그래. 내가 주연 자리를 뺏을까봐. 윤기 연기돌. 연기돌이었네. 아, 윤기 형은 라이브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다.
술 먹고 싶어서 쩝쩝거리는 것 같아. 쩝쩝거리는데 깔린 게 없어요 앞에. 못 치면 끝납니다. 그치? 그래서 제 이어로는 메트로놈이 더 커요. 이렇게 내려서 토할 것 같아. 지금 괜찮은데 저 때 그랬어. 피아노 올라갑니다. 저 어릴 때 있던 피아노랑 같은 피아노입니다. 아 진짜요? 오케스트라 분들 저렇게 계시는구나. 아 저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멋있어요. 저 오케스트라 있는 거. 아 진짜? 진짜 멋있어요. 저 앞에서 보면 진영 할 때도 하잖아요. 그거 진짜 멋있어요. 야, 진영이랑 슈가 형이랑 윙스 때 나오나? 아, 저기 와, 이거 멋있어 이거. 불이야? 불 아니에요. 저거 저게 스모그예요. 그 스모그도 진짜 멋있더라고. LED 하면 LED 때문에 누가, 우와. 되게 멋있다. 아 근데 저거를 진짜 멋있더라고. 한국에서 처음 해본 거예요. 아 진짜요? 저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 되게 멋있어 진짜. 나 이때 윤경이 막 랩하는 거 진짜 많이 울컥하면서 봤는데. 아 랩 잘한다 진짜. 내 무대할 때마다 듣는 말이야. 잘해? 잘하지. 아 이게 왜 기억? 나 얼마 전에 보고 그 벨루가 닮았어. 아니 우리가 봐도 귀여운 것 같아. 아래가? 와 진짜 저 불꽃 멋있다. 무대 되게 멋있다. 아, 그 연기 스모그 와. 진짜 저 오케스트라 분들이랑 안 맞추려고 정면만 본 거야. 아 맞아? 와 이거 진짜 불 타오르는 것 같아. 와 진짜 멋있어. 아 그냥? 우와 진짜 멋있다 저거. 오, 아주 잘하네. 아 멋있어. 아 다음 루트구나. 아 저때 너무 건조해서 뭐야. 와 이건 뭐야? 저 문 열고 나오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아 저거 저렇게 열리는구나. 태형이 이거 올라가기 전이야? 네? 이거 올라가기 나랑 화장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왜? 아 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화장실에서 내가 먼저 이거 보고 있는데 야 뭐 말을 틀어 하는 거야. 겁나 멋있게 쳤는데. 어, 이 개미야. 오, 뭐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머리가 되게 선착착하냐고.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생겼다 머리가. 머리가 맛있게 생겼. 둘 다 잘 생기긴 했다. 난 슬슬 그랬어. 아, 저거도 잘 생겼네. 왜 형 지민이 장난 아니지? 지민아 안 그래? 지민이가 제일 잘 생겼지. 갑자기 열고 나니까 되게 민망해. 와 정글! 아 정글! 리듬 타 지금? 이 안무가 더 커. 저거 진짜 커. 쟤들 돌출 무대가 웬만한 지금 해외 투어 본 무대보다 컸지 않냐? 그치. 세이미는 언제 들어도 소름 돋는다. 너 스텝이 좀 신기하다. 다리를 어떻게 쓰는 거지? 세이미만의 제스처가 있어. 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소명 멋있다. 오 진짜 짱이다. 진짜 오 거기 들었어요. 어 저거 해 기승해요. 멋있네. 아, 저 맨날 하고 있었어. 아, 그래 맞지. 올라치가 더 올라치. 나 이거 아주 팬들 따라하는 게 멋있어. 멋있어. 이거 알려줘. 와 이 노래 저런 걸 한단 말이야. 우와 저런 게 있었어?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 이번에 되게 세트들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지 않냐? 아우 멋지미. 멋지미야 진짜. 야 남준이 넘어가면서도 그거 있냐? 나 그것도 보고 싶다. 어 이거 보고 싶다. 오 남준 매튜 오 저기 사람 많이 뺐었네 남준이. 브이시아만 달라요. 어 고래다 고래. 나도 그래. 와 영상 대박이다. 아, 영상 되게 이쁘다. 와 진짜 멋있다. 왜 이렇게 나 왜 나온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저 때 어땠는지. 와 진짜 멋있어. 우와 고래다. 우와 이거 뭐야? 저거는 흑동고래인가요? 흑동고래 생긴 것보다 흰긴 수염 고래 같지 않나요? 흰긴 수염 고래면 더 크죠? 흰 수염 고래 크지. 크기도 약간 흰 수염? 색깔도 그렇고 생긴 것도. 어 남주 두 번째 날 울지 않았냐? 아니 첫 번째 날 울었어요. 아쉽다. 그게 지켰어야 되는데. 아 그때 콧물 닦느라 노래 제대로 못 불었어. 첫 번째 날 진짜. 근데 왜 울었어? 콧물 닦았다. 아예 너무 몰입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너무 처음 만들 때 하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빵 몰입했었어.
남주인이 앙담 울었는데? 이때 표정을 잘 안 돼. 잉잉 나올 때. 항상 남준이 인연을 보면 왜 저렇게 얘가 화가 나 있을까? 화내는 항상 이렇게 서 있어. 왜 저러냐? 아, 좀 이렇게 좀 구부려서 아,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지. 이거 도둑이야 뭐야? 야 좀 심하다 이거는. 야, 좀 심하네. 나도 몰랐어. 뭐야 걔 시간 짜네. 되게 멋있는 척한 저것밖에 안 보여. 아 형 이것도 연출일 수도 있어요. 형만 혼자 외로운 고래니까. 조심을 하고 싶다. 저거 주파수가 필요해? 그렇지. 고래다 고래. 거대한 고래가 남진이 형한테 와요. 예 고래. 오 야 남진이는 무대에서 저거 썼네. 나는 무대. 자 이제 나중에 연기 들어갑니다. 연기. 삐쭉. 맞춰. 예 살더다.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예살 때 어깨 걸어가지고. 어 맛있다. 지금까지 좋은데 잘하네. 잘하네. 그냥 좋은데? 아 나도 그럼 아까 나이 못했다 그럴걸. 나 키 좀 받게. 아 내 입으로 잘한다 그래가지고 꼭 내보내주세요. 수영 라이브 잘한다 봐봐. 오야 잘했다 라이브. 그러게 잘하네 라이브. 내려가네? 이때 왜 아무 제스처도 안 했냐면 몸 집중을 다 라이브로 한 거예요. 괜찮은데? 그러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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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보게 와! 상무 돌리기 그냥 한 번 쫙 해버리네. 잘했네. 이런 반응 원해서 못했다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민이도 아까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했다 그랬거든. 잘했어 너. 지민이 잘했네. 어, 지민이 잘했어. 지민아! 너 잘했어. 그래. 없었잖아. 나 듣고 다 들었어. 약간. 멋있네. 와 연기했다. 어린 남자 태영이. 아짜요. 야 마마 쟤 제일 멋지. 헤이 마마. 아싸 쟤 이거 본다. 이게 나도 이거 너무 이게 점점 나비가 만들어지지. 이게 영상 이게 이렇게 합쳐지니까 점점. 오 대박이다. 데칼코만 이게. 어 데칼코만이 맞는 거 같아. 우와. 야 멋있다. 멋있다. 야, 이쁘다. 좋게 만든 거야 저거. 아니 저게 합쳐지는 거야? 아 이제 합쳐져요 이제. 근데 저 가운데 얼굴이 뚱뚱 재밌겠다. 오 진짜네. 아 처음 봤어? 어 저 제대로는 처음 봤어. 뭔가 이런 효과가 되게 많다 비단 이후로. 떴다. 터면 애기 때 사진 나오잖아. 어 나 그 야 직접 아버지한테 DAVCR은 봤어. 허비 과거 사진 다 나오잖아. 아 참했어. 지금 연기 중? 아 예! 2016년에 아 이거 모자 잘 안 쓰죠 이거. 이러네. 모자 겁나 신경 쓰여 지금. 뒤에 사진 봐. 아 귀여워요 저. 귀엽게 호빈 나 그 이등신 사진이 제일 귀여워. 아 제가. 아 저한테 지금 반짝 맞추다 죽을 뻔했다. 에이 아마. 아 이 형도 진짜 잘생겼다. 아 왜 그래. 아 호빈 난리 났지. 이제 뭔 줄 썼어. 와우! 어우, 쟤요. 어 옛날 쟤요. 어. 어머니 안 오셨습니까, 형님?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아, 진짜요? 나 이 제이 형이 야식하게 준비한 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때 어머니 오셨겠다. 라리오! 당근 무엇이 없다, 라리오! 아, 라리오 뭐야? 아, 손 놓는다. 되게 귀엽게 만진다, 오빠. 귀도 안 들어와, 이 녀가. 귀 되게 귀엽게 만진다. 아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딱 그 노래 불러주는데. 높다 하리오구나. 아라리오는 뭐야? 자꾸 아라리오. 오, 라디오. 와. 아, 저때, 아, 50명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되게 신났다 저분들. 저 밑에 나도 이러면서 춤추고 있다고. 오 애들이 나왔다. 이제 하는 거 아니야? 맨날 하는 거. 어. 아이 타이밍 놓쳐 가지고. 역시 호베 메인 보컬 나와. 아 아까 안 했구나. 아 콧구멍 가보네. 나 깨끗하다고 하네. 아. 야, 아, 진짜 아, 왜 그래, 얘들아! 아, 미치겠다! 야, 좋아!
동안에 다 완전 막 쩔어서 나가서 그러네. 난 맨날 뽀송뽀송해 언제나. 잘했네. 잘했다. 아니 잘했네. 잘했다 진짜. 아 하지마 잘했다. 아 귀엽다 웃겨. 다들 의상이 약간 저렇게 반짝이다. 여기 다다 다 그래야지 좀 잘 보인다. 잘했네 이거. 오 잘한다. 진현 라이브 진짜 대박 잘했어. 지금 더 늘었어요 진현. 맞지? 서울 공연 때부터 지금 훨씬 더. 우와 뒤에 저 물방울이에요? 네 저 있어요. 마지막 기타를 남긴 친구들 렌즈 한 개 나갔었다. 형 렌즈 색깔이 무슨 색인지요? 영롱하게 이쁘네 형님. 두 번째 날은 연갈색이었어. 연갈색? 저 자책하면 칭찬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아 진짜 형 진짜 잘했어. 형 진짜 잘했어. 나 너무 많이 못할 것 같아. 형 진짜 못했어요. 옆에서 봐. 형 근데 진짜 잘하는데요? 잘했네. 형 이거 누가 짰어요? 진짜 잘해요. 우와 2016년 최고의 색 핑크와 파란 아니야? 아, 화양연화네 화양연화. 그러니까 나 저 이 의상 볼 때마다 되게 형 넵킨 같아. 레스토랑 넵킨 같은 거 그러니까. 같아. 팀 같은. 이게 또 이제 진영이 껴시면 또 왕자 같이 이제. 어 연기하네 진영. 아 이제 사이퍼다. 야 호석이 형 씨. 제하. 내가 바로 제호입니다. 저 때 스탠드업이잖아 우리 이거. 아 맞다 이때냐? 어 이때. 이때? 저 이때 관객들 아니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스탠드 하고 있잖아 이거. 어, 재유. 재유 형 제일 멋있어. 너 지키려는 할 때 건강 있어. 약간 야 어때? 야 재유 너 좀 해리포터 하세요. 호구가 제일 나오는 사람 같아. 근데 내가 한 마디 해도 되냐? 솔직히 내 의상보다 두 의상이 훨씬 멋있어요. 어 근데 진짜 호석이 형 의상 멋있어요. 뭐였지 두 번째? 잘한다. 남지 랩은 이 랩은 진짜 신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랩이야. 네. 오 예. 멋있다. 멋있어. 아 이게 처음에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아 형 이거 했었네요. 아니지 이거 계속하지 이거. 와. 사이코는 레몬을 Let's go. 목이 나갈 수밖에 없어. 어 발성 보소. 이해해줘서 고맙다. 항상 리허설 때 듣지만 오우 오우 얘야 오 약간 너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다. 괴짜 과학자 어 막 과학자인데 막 사람들 가지고 막 실험하는 오 오 형 진짜 아 왜 왜 에이 아 진짜 멋있어. 야 보다 진짜 어 아. 형 이거까지 했습니다. 형 계속 쓰세요. 이제 슈가 형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터트려줘야지. 그 뒤에 저거 저거 어 남미에서 꼈다가 고장났잖아 시계. 아 진짜요? 아 이거 너무 열심히 했다. 아니 이게 시계 줄이 안 잠기더라고. 약간 이 그 우와 멋있어. 나를 딱 보면 밑에 향이 있지. 아, 약간 밑에 간지가 있냐? 안 간지가 있냐? 간지가 있다니까요 형? 형 약간 좀 아껴주고 싶은데 약간 아홉 야 진짜 넘어지겠다 넘어지겠다. 저런 게 이제 경략 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짐까지 잡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와 진짜 멋있다. 멋있어. 솔직히 이때 힘들었다. 이때 이미 뭐가 안 돼, 이때. 돈이 나가 있어. 공연 이제 끝, 후반부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고, 내 몸이. 이거 다 부처 인사 해주시더라. 아, 이때 진짜 별 생각 다른다, 진짜 고개 팍팍팍. 뭐라 생각했는데? 고개가 아프다. 슈렌파도. 뭐야 이거 둘이 만든 거야? 아 항상 리허설 때 안 하고 무대에서 만드는 거. 아 진짜 어떻게? 그냥 즉흥적으로. 아 진짜로? 이때 항상 정국이를 보면 힘을 내지.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빡세게 하네. 섹시 터진다고.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부러 하고 있잖아. 이 형 진짜 할아버지 아니야? 와 야 이거 엄지에 해주고 있다 이거. 싸! 딱! 이때 야, 이때 진짜, 이때 쾌감 진짜 한아 완전 쾌감 진짜. 이거 재경 보고 배웠잖아.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아 불가야다. 아니 야 여기서 캡장하기로 하지 않았냐? 했어. 나 안 했어. 그럼 뭐야 나? 아 진이 안 했네. 나 허벤 이걸 처음에 사는 사람마다 내가 세게 하면 같이 세게 하더라고요. 얘 허벤 멋있을 때. 아 나 이때 진짜 힘들었어. 니가 힘들어가지고 막 비난할 뻔했다 그랬던 게 첫날에 있었는데. 아 그 브라질이에요. 그 브라질이요. 춤이 돼요. 되게 대단해. 그렇지 이거는 진짜. 오 야 재요. 너 좀 느낌 좀 있, 너 느낌 좀 있다 춤출 때? 야. 야. 감각이 좀 있는데? 야 잠깐 1차 고개가 몇 번 왔다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재요. 예. 이야, 오, 야, 멋있다. 이수란 것 같아. 내가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멋있는데? 슬퍼. 오, 주요! 마치, 마치 첫 무대를 하는 듯한 팔, 에너지. 아, 네! 오! 야, 이거 친구들 좀 많이 해줘. 자, 됐다. 남주가 언니 빼주고. 자, 네, 모르겠지만 정국이가 마이크 줍니다. 여러분 정국이 마이크 간사이 제가 근데 여기 아미분들 처음 만났지 않아요? 많이 안 돼? 이제 저 때가 한 2만? 2만 명 왔나? 응. 18,000 2만 8,000 그... 아니 최근 영상만 저 의상을 보고 네. 진주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주알이요? 진주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런 옷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저 찍을 때 기억 나요? 아 레드블랙 그거 아니야. 와 야 제이 멀었다. 아, 뭐 머리도 길었어. 윤년의 하늘을 닫고 막다른 길에 미로워. 어 뭐야? 오 야 왜 쓰러져?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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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이때 보이지 않는 바다를 찾아. 야 우리도 진짜 뭐 많이 했다. 저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동 데뷔 연차에 비해서 한 거 제일 많을 걸. 그니까 진짜 영상에서 무대며 안무며 진짜 컨텐츠며 그래 자부심 가져도 돼. 소년은 전진한다. 저희도 방탄도 전진하고 있죠. 전진 그 소년이 저희죠. 나 윙스가 너무 좋아. 토르코 탄다 했대? 이 토르코라고 이야기를 형 제가 VL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윙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파트가 형 파트라고. 오우 멋있다. 저 비하인드가 저 안에 차예요. 실제로 1톤 트럭인데 제가 안 나갑니다. 위에 게 무거워서 제 리허설 때 많이 실수했어요. 리허설 저거. 때는 제 시간에 못 들어가서 네. 막 그랬었어요. 이걸 저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스카 스카 이게 너무 좋다 진짜. 좋아 약간 뭔가 앵콜 첫 곡과 인트로로 준비해 좋은 것 같아. 나 어디 본 거야? 카메라가 안 들어오지? 야 근데 저 관객석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아 이쁘다 지금. 귀엽다. 뭐야 뭐야 아, 저 파란 색깔 되게 예쁘다 아미가. 저때 저랬었구나 색이. 저 이동차 모양도 날개네. 어디 알았어요? 또 몰랐냐. 나 이제 알았다. 야 저렇게 가까이 하면 얼굴 진짜 둥글해 보인다. 코밖에 안 보이잖아. 코 끝에 있었나. 코통? 진짜 미치겠다. 아,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오두방정이냐. 아, 근데 얼굴 표정이 더 웃겨. 무술하 같아, 그게. 먹날, 그 첫 번째 공개잖아, 이게. 남준형 목폴라가 되게 깁스같이. 그치, 목 깁스한 목폴라. 작다고요, 목폴라가? 아니, 깁스한 거 같이 생겼어. 그렇게 나오네. 근데 저때 문제는 저 옷이 너무 쉽게 벗겨져요.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나 거의 후반부 가면 막 거의 막 벗고 춤추는데 이 옷 항상 달려가면 벗겨져. 나도 콧구멍부터 보이나? 콧구멍이 너무 커. 근데 진짜 커요. 그거 사진만. 네 콧구멍에 500원 들어가잖아. 진짜로? 미용비가 터지지 마요 형. 그러다 형 어깨 이렇게 처럼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또 무슨 프로그램 나가면 얘 고구마 500원 줘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 갑자기 500원 제가 500원짜리 준비했습니다 왜 준비했을까요? 형! 제형 콧구멍쟁이 형 여기 60cm도 그래요 그래 나 잘못하면 콧구멍쟁인 거야 야 진영 진짜 편하겠다 진영? 그때 진영이 제일 부럽잖아 나 처음 몰라 나중에 한번 특집합시다 이거 진영 시키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고 왜 굳이 그런 거래 남주 애절이 되게 되게 나 항상 넘어가서 배우잖아 애절하는 거 애절 1위 제이오 아니야? 장난 아니다 오 지민! 중앙이 아니었어요 소년 같은 소년입니다 형 너 이제 23시야 마 23시야 아 23시구나 아 나는 나이가 아니다 이거 소년 끝난 지가 언젠데 아저씨 유일한 소년 방탄소년단의 유일한 소년 아니야 23살이야 아 맞다 저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스 투어 정말 끝났다 멋있네요 아 야 근데 저때 진짜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진짜 아미탄이 뭐야? 있었구나. 왜냐면, 아 저때 맞아 아, 그래요? 나 저때 못 보였잖아 진짜로 슬로건 들어줬을 때 아 맞아 어, 나도 이때 나도 이때 오 나 진짜 맞아 맞아 나도 눈물 보였네 맞아 우리 다 감동 오 나 진짜 좋대 아 근데 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태양이 왜 옷 안 벗었냐? 오늘은 울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진짜 이거 오오 지민 아 지민이 아 밍스 야 저 어떻게 다 준비했을까? 근데 진짜 울컥했어 진짜 저 열기구 솔직히 무서웠다 손 나 아 밍스 먹을 게 없냐? 저 지금 진짜 행복해요 와 남진 진짜 행복하다니까 우리의 비행은 영원할 거야. 이것이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윙스가 재밌네요. 아 윙스가 어때요? 아 야. 좋네요. 저때 저랬었나 싶었어요 진짜. 아니, 저희 공연을 그러니까요. 무대를 보는 건 또 처음이니까 이 콘서트를. 신기하네요. 아, VCR들도 다 처음 보고. 그러니까요. VCR 요거 처음 보니까 나는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뭐 나트랙 시작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몰랐던 부분들이 꽤나 있었네요 처음에 마지막에 영원할 거야 라는 말이 제일 소름 돋았다 아, 우리의 비행은 영원할 거야 우리 영원합시다 네? 그렇죠. 자,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화이팅! 윙스 화이팅 윙스 투어 화이팅 오케이 윙스 투어 화이팅 우리는 영원할 거야 전열이었어 진짜 딱 문이 열리는데 사람이 샥 다 나왔는데 와 진짜 전쟁터다 제 심장 터질 뻔했습니다 아미 밤이 정말 수만 개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 처음 오프닝 들어갈 때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제 마음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크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놀라고 또 일단 리허설 때랑은 다르게 차이있으니까 놀랐죠 되게 아 진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시작하는데 음악도 막 웅장해가지고 빠바바바바 이렇게 열리는데 야 진짜 아, 옛날 생각 나면서 아, 방탄소년단 진짜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는 표정 짓고 있으려고 막 근데 힘들어 이러고 있었는데 딱 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서 그 눈이 풀려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표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동 막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팬분들이 이제 막 환호를 질러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여기 온 사람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어요 나투데이? 제일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그 빛이 쏟아져 나오면서 딱 일곱 명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서 있는데 어우 거기의 모습에 일단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후로 나오는 그 나투데이 음악이 정말 절묘하게 소름에 소름을 이어가는
그런 곡이지 않나? 아무래도 나투대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딱 열리고 우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딱 열광을 할 그 처음 완전 흥분 상태였어요. 우와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부대들이 너 이번 윙크스 전에 개인 부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들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게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 부대들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이미츠 이불. 아 이게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또 다르네요. 제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역시 얘가 좀 멋있는 애였구나 역시 맞아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국이 비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사가 되게 저희만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듣기엔 굉장히 슬픈 가사거든요. 왜냐면 정국이가 저 가사대로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힘들다고 저희들 앞에서 운 적이 있어요. 뭔가 그때가 다시 떠오르더라고. 이 친구가 더 컸구나 그런 느낌. 너무 긴장을 어쨌든 첫 솔로 무대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진짜 솔직히 첫 공연 때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준 전에는 기분 좋게 잘 나왔습니다. 전 봄날? 봄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저희 제목에 안에 있는 가사들이 그냥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널 보게 될까. 고축돔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냥 그 가사 말들 그대로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죠. 봄날 통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나 혼자 신난다고 해서 다 신나는 게 아니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당연히 더 그때서야 해야죠. 일단은 스타디움에 꼭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진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야외에서 운동장 같은 데서 사람들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위에서 하는 그런 것도 언젠가 꼭 해보고 싶네요.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힘이 좀 팔팔할 때 한 해 한 해가 다르기 때문에 몸이 뭔가 미쳐버릴 수 있는 날에 빨리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춤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공연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춤은 늘 어려운데 근데 이제 춤이 그냥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랑 하잖아요. 굉장히 그 사이 있을 때 어색하게 보이지 않고 그림에 동화되면서 저 스스로 봤을 때 저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좀 괜찮게 보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한테는. 더 진짜 멋있어지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되게 슬픈 가사를 부르니까 제가 슬퍼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노래, 저 혼자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좋은 표정을 지어야 할지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할지 좋은지 슬픈지 그냥 그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았기도 하다가 슬프기도 하다가 막 콘서트에서 각자 개인곡을 하기로 딱 큐시트가 나왔을 때 그날부터 목욕을 할 때 무조건 샤워를 할 때 무조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샤워를 하면서 무조건 Never fly 저기 저 꽃잎들처럼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노래를 계속 처음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죠. 왜냐면 무대에는 항상 7명의 친구들이 있고 유닛으로 간다 해도 서너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이고 1대1 앞에 있을 때 불러도 떨리고 그럴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 주위에 또 그 멤버들도 없고 주위에 뭔가 이렇게 아무도 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내 기억의 구석 표가 아니고 그걸 맞춰서 이제 전시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멈추면 성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멈추는 거 없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이든 아니면 뭐 먼 날이든 계속 발전을 하고 변화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한 번도 막 어느 장소나 막 이런 걸 목표로 뭐 몇 앨범 판매량 뭐 이런 걸 목표로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음악들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을 한다고 참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태 느껴봤을 어떠한 감정들보다는 굉장히 더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참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2만 명 앞에 서는 게 참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참 축복받고 저는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무대를 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한 번 더 시켜주세요. 뭐 일단은 마마 무대로 따지면 마지막 아우트로 때 많이 신경을 썼죠. 상가대 친구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보이미츠 이불은 쉬운 안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안무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도 크고 걱정이 많았던 그런 무대이긴 했었는데 최대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했고 이걸 두 개 뭐 엄마가 되냐 아빠가 되냐 아니라 노래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께 감동을 줄까 다 직접 꾸민 무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애착이 가는 무대고 마마 쪽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제일 탐나는 거는 이제 슈가 형의 그 불 그 불한 게 이제 그 스모그인데 이제 약간 그 빨간색으로 돼서 그것도 너무 좋고 이제 뒤에서 이제 진영의 날개가 계속 슥슥슥슥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랩머형의 그 고래가 갑자기 나오는 거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지민이의 그 이제 중앙에 나와서 칭하는 거나 뭐 호비 형의 그런 약간 그런 이제 뒤에서 이제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의 이제 퍼포먼스 전체 떼고무를 이렇게 다 같이 막 댄서들에서 멋있게 한다거나 와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부러워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아이브적으로 이제 좀 약간 멋있게 하려고 이제 집중을 저는 그냥 음악을 들어라 그냥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아하는 팬분들도 엄청 많아요. 뭐라고요? 나 투데이 때 그 불이 나왔었는데 그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무대하는 사람은 진짜 더워요. 그게 가까이 있어서 축축축 계속 나오는데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너무 소소소소하게 나오는데 진짜 좋지만 힘들었다. 그게 정말 많은 게 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주얼적으로 많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보면 그냥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뭔가 뭐 헤어나 뭐가 좀 더 세련돼지긴 했지만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먼 미래에 따위는 없었어요. 월드 투어까지는 상상도 안 했고 그냥 하고 싶다였죠. 항상 뭐 어디 인터뷰 나가고 하면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이만큼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뭐 예전과 마찬가지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내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먼 미래는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보다는 도전을 시도를 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15살에
일단 서울에 올라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항상 제 머리는 뭔가 15살에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탄소년단이 팀이 되고 나서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제가 딱 완성이 된 시점인 것 같아요. 원래 좀 부산에 있을 때는 좀 제가 성격이 되게 까불거리긴 했어요. 까불거리고 막 학교 막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막 날아다니고 막 장난치고 혼나고 진짜 시끄러운 친구였는데 서울 와서 저는 성격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었어요. 낯가림이 엄청 심해지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도 못했는데 아 진짜 말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 되게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형들의 합쳐진 어떤 한 인간? 그런 생명체? 제가 원래 이제 제 성격이 되게 욕심이 많았었는데 형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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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꺼 내꺼 형들이 저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페스티벌 축제 정말 많은 팬분들과 저희가 한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축제 끝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정말 아 잘 놀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자기 할 거 하고 네, 가끔씩 아 그때가 좋았지 다음에 또 축제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가장 잘하는 가수로 남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그리고 저희 음악 저희 무대가 하루든 뭐 1년이든 10년이든 뒤돌아봤을 때 그냥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되게 즐겁다라는 감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역대급 이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왔는데 어떻게 기다려서 왔든 어떻게 다 왔는데 진짜 그 뭔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게 좀 오래 남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시고? 항상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궁금하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무대를 봤을 때는 꼭 보람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응원한 만큼 멋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 방탄소년단이랑 멤버들이랑 하나가 돼서 무대를 즐겼던 그런 좋은 날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직업이 가수잖아요. 힘이 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를 보면서 많은 힘이 되고 저희를 보면서 많이 시도 안 해본 것들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고 싶다라는 그런 기억을 주고 싶어요. 또 오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되게 대단한 그런 것 같아요. 추억? 정말 저희를 믿고 이렇게 와주신 거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쌓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추억거리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정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많은 분들 기분 좋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 어쨌든 저한테는 사실 3부작의 세 번째 공연이라 이 공연을 위해서 앞에 공연들을 한 거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한테 의미가 있던 공연이고 그만큼의 무게와 어떤 것들을 저희가 힘을 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느끼시길 바라고 혹시 미처 못 오신 분들은 DVD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DVD를 통해서 더 멋있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실물로보다 저는 비록 무대는 저희 방탄소년단이 하지만 저희가 하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무대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무대를 즐겨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즐거운 축제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이 이런 좋은 축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 저희 윙스 투어를 통해서 또 저희도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거고, 진화하고 변화하고 더 멋진 음악,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같은 큰 함성과 사랑을 주시면 저희도 더 멋진 음악과 더 멋진 무대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희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영상 보면서 돌려보기 하고 저희 생각해 주세요. 사랑해요.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같이 또 지내고 할 날들이 굉장히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되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재밌는 인생 삽시다.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기분이 정말 너무 두근두근 되고 저희 그 다음 콘서트도 보시면 정말 몰라할 거니까 아미 분들 정말 저희 오늘 오래오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진짜 뭐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맛있는 밥 먹는 거 이렇게 행복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진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질문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더 다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럴 거라고 믿고요. 확실히 됩니다. 저는 네. 같이 화이팅하고 저한테 더 힘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